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모든 것, 물감나라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감정가 이하로 급매하고자 하는 서울 대조동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촌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6차선 대로변에 접한 전면이 넓은 건물입니다. 현재 유동인구도 풍부한 상태지만 반경 500m 안에 2000여 세대의 힐스테이트 대조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으며 바로 옆으로 역촌역세권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가의 수익률 상승과 초역세권 입지에 따른 지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 218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96.95제곱미터, 연면적 473.17제곱미터로 1990년도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연화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794만 7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43억원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명도 조건으로 임차 중에 있어 현재의 임대수익은 무의미해 보이며 매수 후 리모델링은 필요한 건물로 리모델링 후 임대시 월 9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 가능해 보이는 건물입니다. 입지적 장점과 미래의 시세차익도 고려해 볼 때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현금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 보이는 건물이라는 점과 현재 매수인이 사정상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